여러분, 이거 맞잖아요. 자, 자기가 82kg가 아닌데, 이 36kg밖에 안 되는 자기가 86kg로 보일 때는 어떤 상태라고 그랬습니까? 예, 악령의 지배당하고 있는, 거짓의 영이 지배하고 있을 때는 자기의 실제 모습이 안 보여. 예. 거울에 나타나 있는데도 악령이 여기 뇌파를 변화시켜서 자기 모습이 자기 아닌 모습으로 보이고 그것이 실제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이때는 이러니까 이제 밥을 먹지 못하게 되고 그 거식증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만 내가 나의 모습을 가장 확실하게 볼수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또 성령이 오시면은 천사가 아닌 죄인일지라도 천사처럼 보일 때 그때 유전자가 켜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성령이 들어왔을 때와 악령이 나를 지배할 때와 이 자기를 인식하는 그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라는 것이 확실해! 여러분.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 뉴 스타트입니다. 자,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제 뉴 스타트 강의를 쭉 들어보니까, 병 낫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생명을 받고 그리고 그 생명을 받기 위하여 기본 요건을 다 갖춰줄 때 그것이 병이 낫게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유전자 지도를 봐도 그렇죠. 그 유전자 지도에 맞춰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글자로서, DNA 글자로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그렇죠.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자, 이제 병 낫는 것은, 그렇게 낫게 되어 있구나. 라고 여러분이 이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한규 선생님께서, 정말 그세 마디 기도. 아무런 꾸밈 없는 기도. 정말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절실한 세 마디.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는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열 마디, 백 마디. 예. 말보다 그 마음이 그 절실한 마음이 담긴 그 이때까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절실함으로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예, 나는 그 한마디면 여러분 좋게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히
텅 빈 그릇이었는데, 그 텅 빈 부대였는데, 그 부대에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다면, 아, 그냥 그 부대가 채워지면, 예, 유전자가 켜지고, 그 말씀이니까, 그 말씀 속에 생명이고, 그 생명이 우리 인간들의 빛이니까. 그렇죠. 그런 영감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 말씀 공부를 2부 세미나를 통해서 해보고 싶다. 드디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한기호 선생님의 마음 속에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땡기게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미 우리 한 선생님은 영적 생명은 확보했어요. 이제 아시겠죠? 예. 예. 이것을 어떻게 나는 거라 그랬습니까? 예? 자, 거짓나가 참나로 되는 것? 그렇죠. 이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때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예수 믿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댕길 때, 웃기지 마! 하나님이 이게 확, 이제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된, 그것이 다시 태어난, 그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잘, 정말 놀랍게 인도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미 승리는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이 승리를 잘 유지해 가시면서, 정말, 많은 주위, 많은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정말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선생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 근데 요즘 100세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보면 현저하게 사람들이 옛날보다 오래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장수 뉴 스타트를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순간부터 영생하는 사람들이 죽었다. 하여튼 그 죽은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영생을 얻은 사람, 믿음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영생을 얻었고 그 얻은 사람들이 죽을 때는 성경에서 죽는다고 안 그래요. 뭐라 그러게? 잔다, 그래요. 잠들었다. 왜? 깰 테니까. 깨어날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 깨어나는 것이 보장이 돼버렸습니다. 아시겠죠? 예. 네.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소원하는 대로 내 병이 안 낫는 경우가 있어도 그냥 잠들 것뿐밖에 안 됩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영원히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잠에서 깨워 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옛것은 옛
옛 나는 지나가고 새 나가 되었더라.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여러분, 그 참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죽든 살든 간에 예, 아무런 죽는다고 해서 그것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예, 내가 살아도, 내가 혹시나 죽게 되어도 그것은 잠드는 것으로 바뀌고 예, 예, 새것이 새롭게 됐나, 예, 새로운 피조물이 됐나,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신 나, 그 나로 새로운 나로 다시 깨어나서 그때는 의사도 필요 없어요. 왜? 그때부터는 영생이니까. 네? 그렇죠? 영생, 우리가 받았던 영생이 이제는 악령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천국이니까. 그때는 의사도 필요 없고 또 필요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미용사도 필요 없어. 그때는 머리 안 만져줘도 어떻게? 예, 네.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 그 천국을 항상 마음 속에 상상을 하고 그리시면서 네. 여러분 마음 속에 천국을 계속 확실하게 여러분 천국을 형성시켜 나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미 영생을 확보했지만 그 영생을 확보한 사람들이 장수할 수 있다는 그 증거를 여러분께 오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과학자들이 이 장수에 대하여 수명에 대하여 연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는데 최근에 들어가서 이 놀라운 결과, 놀라운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 염색체 유전자를 연구하다가 유전자에 그 이상한 구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 제가 잠깐 그려드리면, 자, 여기가 이제 세포고, 세포핵. 세포핵 속에 염색체가 23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염색체를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한 개만 그릴게요. 그래요. 근데 여기 염색체 안에 이제 뭐가 있어요? 각종 유전자들이, 꼬불꼬불한 유전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염색체의 양 끄트머리는 조금 달라요. 양쪽 끄트머리는, 그러면, 자, 이거 이제 지워버리고. 양쪽 끄트머리를 보니까, 이렇게 아주 특별한 구조가 있어요, 이게. 예. 여기는 각종 유전자인데, 여기는 그 특별한 유전, DNA로 딱딱딱딱 되어 있는데, 요게 토막이 되어 있어요. 저게 뭐 하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게 뭐 하는 거냐, 라는 것을 연구하다가, 이 토막, 양 끄트머리에 있는 토막들이
수명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크, 놀랍죠. 그래서 이거를 텔로메어라고 부릅니다. 메어라는 말은 토막이란 말이고 텔로라는 말은 끄트머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염색체 끄트머리에 있는 토막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텔로메어가 세월이 가면서 한 토막씩 떨어져 나가. 그럼 텔로메어가 어떻게 되겠어? 점점 짧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짧아져가지고 이제 이게 다 떨어져 나가고 여기 이제 한 토막 내지 두 토막만 남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곧 죽을 사람. 여러분의 텔로메어는 얼마나 길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텔로메어가 길게 남아 있는 사람들은 길게 살아요. 짧은 사람들은 빨리 죽어. 그러다가 이거 텔로메어를 연구를 하다가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 그 어떤 사실이냐 하면 이 예를 들어서 같은 해 같은 달에 태어난 사람인데 텔로메어 이 사람이 생년월일이 자 1943년 5월이다. 그럼 둘 다 우리 두 사람 다 1943년 5월생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두 사람이 50이 됐을 때는 텔로메어 길이가 같을까 다를까 두 사람 달라요. 오.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같아야 되잖아. 그렇죠? 이 텔로메어 길이가 달라. 아, 그리고 60이 되면 또 다르고. 저는 지금 70이 넘어서 내일 모레 80인데 얼마나 길까? 저는 긴 사람이 있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저보고 박사님은 텔로메어가 길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래 사셔야 된대요. 근데 천사는 안 죽거든요. 자, 왜 다를까요? 그러니까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가는 속도가 어떻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참. 그래서 과학자들이 야 이거 정말 신기하구나. 너무너무 신기하구나. 그래가지고 연구를 아주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장수의 비밀을 혹은 비결을 찾았다. 장수의 비결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배운 거하고 똑같아요. 결국은 뉴스타트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이번에 새 부인을 만나서 아주 행복하시겠습니다. 자, 당신 사라졌어.
라고 할 때, 여러분, 그때가 그 순간이 젊어지는 순간이에요. 젊어지는 순간이라는 말은 여기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버렸던 텔로메어가 어떻게? 새롭게 다시 새 텔로메어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붙는다고요. 새로운 토막이. 박수! 예! 그러한 놀라운 사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 예.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잠들었다가 다시 새로운, 새롭게 창조된 인간으로 나타났을 때, 예. 네. 안 죽는 사람일 수가 뭐예요? 영생하는 사람일 수가 있다는 과학적 증거가 나온 거예요. 자, 지금도 우리가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이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천국이 있으면, 예, 네.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간 것도 다시 새로운 텔로메어가 만들어져서 붙을 수가 있을까요? 예, 네, 그렇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120까지는 살 수 있다. 뭐, 또는 요즘 뭐요? 150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 네. 이 텔로메어. 자,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텔로메어를 길게 더 짧아진 텔로메어를 길게 해줄 수 있는 약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세상 사람이에요. 그 약은 누가 발명해내야 돼? 예? 네? 하나님. 아니, 우리 인간이. 왜? 그 약 발견하면 뭐니까? 대박이니까. 예. 네. 우리는 자꾸 대박을 바라고 그 약을 우리 손으로 만들 수가 없을까? 이러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약이 없어도 텔로메어가 다시 길어질 수 있는 경우가 뭐예요? 있다면 그거는 약 없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거는 누가 이미 그런 장치를 텔로메어가 다시 길어질 수 있는 장치를 해 놓으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특히 우리 건강 문제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예. 정말 너무너무 신비롭죠. 그렇죠. 자, 그 얘기를 우리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거를,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것도 고민에 빠진 거예요. 빠지다가 이 암세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아, 암세포와 정상세포는 어떻게 다른가? 이제 이거를 이런 것을 비교하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암세포를 세부적으로 연구해 보기 위해서 암세포를 떼내 가지고 실험실에서 배양을 해요. 암세포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영양소를 공급하고 그런 습도와 그다음에 기온 온도와 이런 걸 다 맞춰서 해주면 실험실에서도 암세포가 잘 자라요. 그런데 암세포를 정상세포는 키워보면
일정 기간이 지나가면 텔로메어가 어떻게 똑똑똑 떨어져 가지고 일정 기간 후에는 그냥 죽어버려요. 근데 암세포는 안 죽어. 그래서 암 환자는 그 환자는 벌써 죽었는데 그 환자 몸에서 떼낸 암세포는 실험실에서 어떻게 안 죽는다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아. 그래서 암세포는 어떻게, 그러니까 안 죽는다는 말은 텔로메어가 어떻게 떨어져 나가도 다시 만들어 뭐예요?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암세포는 그런 기능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예, 과학자들이 더 깊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텔로메어. 텔로메어가 노란색인데 여기서 점점 떨어지고 나중에 텔로메어가 없어지면 이제 세포는 죽어버린다. 자, 그래서 성인들의 염색체가 있고 이 초록색 텔로메어가 한 개씩 떨어져 나가서 결국은 이제 완전히 노화된 사람은 텔로메어가 한 토막밖에 안 남아 있다. 이게 요거까지 떨어져 나가면 죽어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 보면 참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cell immortality. cell은 세포입니다. immortality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국말로 형식적으로 번역하면 불멸입니다. 불멸. 영생이란 말이에요. 세포가 안 죽고 안 죽는 거. immortal, 그러면, mortal, 그러면 죽는다는 말이고, 죽는 거란 말이고, 여기 앞에 임이 붙으면, 불멸, 안 죽는 세포와, cancer, 암세포와 안 죽는 세포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학자들이 세밀하게 관찰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서 텔로메어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 여기에 새 텔로메어를 만들어서 갖다 붙여요. 그런데 이 새 텔로메어는 이 새 텔로메어죠. 새 텔로메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쫙 관찰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보니까 이 노란색 물질이 새 텔로메어를 만들어내요. 이야, 그러면 저 노란색 물질, 그래서 과학자들이 노란색 물질에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자, 텔로메어고, 여기에 이제 ASE를 붙여서, 그래서 텔로메라이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국식으로 하면 텔로메라제, 뭐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미국식으로 읽으면 텔로메라이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텔로메라제라는 이 노란색 물질이 있으며 이 텔로메라이즈가 새 텔로메어를 어떻게 만들어서 갖다 붙여줘요. 그러니까 자, 다 같이 1943년 5월생이지만
같은 날 60살이 돼서 텔로메어의 그 길이가 다른 이유는 뭐 때문에 다를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저 노란색 물질이 잘 생산되는 사람은 텔로메어를 자꾸 잘 만들어내서 새 텔로메어를 갖다 붙이니까 그 사람은 텔로메어가 60년이 지나도 덜 짧아졌을 것이고, 저 노란색 물질이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은 새 텔로메어를 만들어서 못 갖다 붙였으니까 짧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되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노란색 물질 텔로메라이즈라는 물질은 어떻게 생산이 되냐?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저 텔로메라이즈 노란색 물질을 발견을 했어요. 저거는 가상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발견해서 그거를 추출해서 꺼내가지고 지금 막 분석을 하고 있어. 왜 분석하고 있게? 대박 터뜨리려고. 제약회사에서 저 노란색 물질 비슷한 거 만들어내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예, 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이라도 자꾸 우리가 뭐예요?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에 저 노란색 물질이 있는 걸 보면 그건 이미 누가 만들어내고 계신 중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저 노란색 물질 텔로메라이즈를 만들려면 하나님이 텔로메라이즈를 만들 수 있는 뭐를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유전자. 그래서 그 유전자 아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 생기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보내서 그 유전자를 자 이 노란색 유전자 이게 텔로메라이즈를 생산하는 유전자랍니다. 이것을 켜주면 저 노란색 물질이 생산될 거고 생산이 되면 저 노란색 물질이 새 텔로메어를 만들어 가지고 붙이면 텔로메어가 안 짧아질 거라 이 말이야. 그렇죠? 아. 네. 그렇게 해놨으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야 됩니까? 아, 우리가 장수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 손에 달렸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아, 우리도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이 유전자를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는 뭐만 받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생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하나님이 세포를 만드시고 세포 속에 유전자를 만드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유전자가 켜졌더라. 그렇죠. 그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이렇게 켜지게 돼 있고, 그러면, 새 텔로메어가 만들어 줄 수 있고, 장수하게 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과학적 사실이 발견되면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장수하고 싶으시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좋을까? 아시겠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가는 그 길도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고 있어요, 안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런 약을, 자, 이거, 이 약이 이제 개발돼서, 노란색 물, 이 완벽하게 똑같은 물질은 못 만들죠. 하지만은, 유사한 텔로메라이즈 노란색 물질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그 주사를 놓으니까 또 부작용이 있더라. 뭐 혈전이 생기더라. 항상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역력을 주실 때는 그런 부작용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항체를 만들면 무슨 부작용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만든 거 가지고 뭐 코로나 뭐 백신을 만든다 그래도 이미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백신 줘도 항체 안 생깁니다. 간염 예방 주사 놔도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항체가 뭐예요? 안 생겨요. 그러면 사실 백신이란 게 이게 필요하냐? 왜? 백신 놔가지고 항체 생기는 사람은 면역력이 강한 사람만 생겨. 그러면 그 면역력이 강한 사람에게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하나님이 항체를 만들어버려. 그런데 뭘 또 항체 백신을 놔요? 여러분, 이게 모든 게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보면 제가 어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그 뉴턴이 예? 뉴턴이 중력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거는 별거 아니야. 그렇죠? 뭐를 어떻게 해본 결과요? 가만히 생각을 좀 해. 가만히 있자. 어, 사과가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 그 생각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악령들은 우리가 그런 성령이 주시는 그 진리를 캐낼 수 있는 생각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에이, 생각할 거 없어. 그냥 그냥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만들게 해. 이렇게 생각해. 인간을 의존하게 만들어 버린다. 참.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그 옛날 그 창세기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예? 다 몇 년을 살았어요? 960년, 뭐 노아도 950년, 뭐 예? 잘 살면서 성경을 잘 보세요. 세월이 가면서 인간 수명이 어떻게 점점 줄어집니다. 줄어져서 인간이 인간의 수명이 가장 짧았을 때는 어느 시대게? 그게 중세 암흑 시대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의 수명이 40, 그때는 50을 살아도 막 오래 삽니다. 여러분. 러시아도 그건 중세도 아니야. 그렇죠? 그 스탈린이 아주 무서운 그 폭정을 하고 있을 때 그 러시아 사람들이 술 먹고 왜 러시아는 뭐예요? 그때는 완전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무신론이야. 신이란 존재는 없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 모든 것이 유물론적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수명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러시아인들의 그 당시 수명이, 여러분, 50세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개방이 돼서 이제 좀 자유가 생기고 이러니까 어떻게 수명이 다시 길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중세 시대에는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죠. 사람들이 다 뭐예요? 그 국민들은 왕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게 그런 사상이 없어져 버렸게? 이제 이 세상에서 국민이 왕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수천 년을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는 이제 왕의 소유물이 아니죠. 그리고 유럽의 그 왕국들이 다 왕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예, 왕이 없어져 버린 나라도 있고, 프랑스 이런 나라 왕 없어져 버려. 그 왕들이 있어도 뭐예요? 아무 권력도 없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게? 예, 여러분. 그게 미국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미국은 어떤 사람들이 세운 나라요? 하나님. 예. 그 유럽은 그 왕권과 그, 그래서 이 성경만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지, 왕의 소유가 아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그렇죠. 인간에게 정말 자유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영국의 왕이 너희들은 뭐요? 너희들이 사는 그 미국 땅은 우리 영국 땅이야.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지역을 뭐라고 불렀어요? 뉴 잉글랜드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뉴 잉글랜드로 불러요. 새 영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왕한테 뭐를 바쳐라? 세금을 바쳐라. 그러니까 그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적 사고를 하는. 우리는 더 이상 왕의 소유가 아니다. 네. 그래서 영국으로, 그래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영국을 대상으로 해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 그러나 그 미국 사람들이 뭐를 일으킨 거예요? 독립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네. 하나님이 도우셔서 영국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 헌법, 독립선언을 할 때 만민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평등하다라고 탁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왕국들에서. 우리도 미국처럼. 그래서 왕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놀라운 거죠. 성경의 힘은 그만큼 강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모든 만민을 평등하게,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같은 햇빛을 쬐어주시고 같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랑이 바로 생기가, 생명이 돼요. 여러분. 꺼져 있던 노란색 물질, 꺼져 있던 텔로메라제 생산을 하는 유전자들이 어떻게 해요? 짠짜잔 하고 켜지니까 다시 수명이 길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 몸을, 의학을, 생물학을 깊이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확실히 나타나. 그래서 저는 우리 여기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저는 이 생물학이, 의학이, 의학이야말로 진짜 신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이상구가 전공하고 있는 것은 의학이 아니다. 그리고 신학도 아니고 이상구가 전공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제가 명칭을 하나 붙였습니다. 바이오라는 것은 생물학이라고 되죠. 바이오 theology. 생물학적 신학. 그래서 왜 하나님이 뭐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뉴 스타트를 하면서 정말 신학과 의학의 결합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의사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분들에게 이제 강의할 기회가 가끔 있는데 할 때는 저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이 의사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환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그 생명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실제로 나눠주실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야말로 진짜 의사지.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가 진짜 의사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쓴 누가라는 사람을 의사예요. 의사 맹모쳐요. 성경에서 누가는 병 고치는데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왜? 병은 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복음 말씀 그 자체로 병이 낫는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사실상 의사 역할을 하나님께서 준 그 직책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다 제사장을 찾아. 그래서 제사장이 말씀으로 이제 그 인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그래서 장수하려면 뭐 하면 돼요 이제? 뭐 군소리 할 거 없잖아요. 뉴스타트를 잘 하시면. 병 낫는 것도 낫는 거지만은 여러분 장수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다. 자 이러니 제가 돈 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래서 이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정말 놀라운 현대 의학의 그 배경에 있는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앞으로 투병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힘, 그렇죠? 말씀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 복음, 복음, 복된 말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사랑으로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대신 대속, 우리의 죄를 대속, 대신 갚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못 박힌 거나 다름이 전혀 없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이제는 내가 그 나를 살려주신, 그 내 속에 오신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확 켜지면서 동시에 이 노란색 유전자도 탁 켜져서 병도 나을 뿐만 아니라 장수하시는 여러분이 되실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이 영생하게 되어 있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부디 뉴스타트에서 암이나 낳고 봐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렇죠? 우리는 어쨌든 영생이 확보되어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우리 한교우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내 같은 놈도 교회 문턱도 못 가본 놈이 천국을 간다고? 그거는 누가 하는 소리게? 그건 악령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를 오래 댕겨가지고 이게 잘못 굳어진 사람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한생인 것이 신빙들은 그냥 프리패스야. 아시겠죠? 거칠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질병의 치유도 최고의 관심거리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확보해 주신 영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질병에 암이라는 병에 걸려서 정말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몰라가지고 나의 명예나 부나 권력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걸로 착각하고 살면서 많은 괴로움을 악령으로부터 당하여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정말 악령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정말 생명으로 알게 된, 사랑으로 알게 된 우리들을 더욱더 강력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넘어지도록 하고 그냥 다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려고 그렇게 공격할지라도 정말 구원의 투구, 이미 주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믿음의 방패로 그 악령들의 거짓을 막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